안녕하십니까. 예. 진언니. 자, 부산 꼴통토랑통통통. 예, 꼴통알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꼴통. 자, 저는 지금 여기 부산 자갈치 시장에 와 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저 앞에 저게 자갈치 시장 상가 건물이고 횟집도 많고 그렇죠. 뭐 자갈치 시장은 제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지겨울 겁니다. 우리요 제 거를 오래 보신 분들. 왜 개가 짖노? 요 개가 지금 짖고 있습니다. 개가 계속 짖네요. 짖는 건지 울부짖는 건지. 그 자갈치가 이제 좀 막 지겹죠. 사실 저도 오는 것도 좀 미안스럽습니다. 미안스러운데 지금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제가 오늘 요 자갈치 시장에 온 이유는 요 며칠 2-3일 전인가 요 자갈치 유람선에서, 아 유람선이 아니고 유람선, 배가 있죠. 유람선이라고 요 투어 태종대랑 투어 도는 유람선이 있습니다. 그 배에서 오녀가 죽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상황을 한번 보려고 지금 그 유람선 선착장에 가는 중입니다. 오늘 일요일이 돼서 그런지 손님 엄청나게 많네요. 요 안으로 지금 보이시는 요 상, 요 노점 저 상가 따라 쭉 들어가면 꼼장어 골목도 나오고 선지국밥 골목도 나오고 이래 쭉 올라가면은 새벽시장, 충무시장까지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 시장길은 뭐 많이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 다 아실 거니까 빼고요. 지금 바로 자갈치 그 유람선 선착장으로 지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유람선이 이제 여기서 자갈치 요서 출발해가지고 요 자 여기 앞에 요 부두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유람선이 그래갖고 뭐 암남공원으로 해가지고 태종대 그 남항대교 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 그 길을 이제 관광객이죠. 이렇게 타고 모녀가 엄마하고 엄마는 60대고 딸은 30대입니다. 그 타고 구경 어디서 뭐 다른 지방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타고 막 가다가 아 애매하죠. 모녀가 둘이가 그렇게. 근데 이제 배, 그 옛날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배에는 그거 뭐지 그 구명조끼는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낚싯배는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것은 이건 정확한 건 아닌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그 내 피셜입니다. 내 애들은 그냥 내 단순 제 생각은 낚싯배는 의무적으로 그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그와 보통 낚시꾼들이 와 그 배 한 대 돈 모아갖고 임대 내 갖고 낚시하러 간다 아닙니까? 저 뭐 바다 멀리.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무조건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는데 유람선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100% 아닙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구명조끼를 승선 인원수에 맞게끔 비치는 해야 됩니다. 예, 100% 비치는 하되 손님이 승객이 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 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요번에 그 모녀 둘이가 태종대 앞바다에 있어서 이제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두 명 다 죽었고, 엄마는, 아, 저 딸은, 저, 그렇게 구조했는데 그거 돌아가셨죠, 그죠? 사망이 돼가 있고, 엄마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 시신이란 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리는 만무하고, 그죠? 저 생각은 하이 자살도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자살도 좀 의심이 가고, 아무리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잘못해서 빠졌는데 딸이든 엄마나 둘 중에 한 명이, 근데 그 누군가 그것도 구하려고 어째 막 손을 뻗고 하다가 같이 떨어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살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명이 빠졌는데 그걸 어째 막 이렇게 막 손잡으려고 막 이래 하다가 툭 미끄러지갖고 같이 떨어지실 수도 있고, 사람이 여자들은 좀 운동신경이 좀 둔하잖아요 남자보다. 그래서 빠져가지고 둘이 다 이렇게 사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보면은 자갈치 크루즈 선상불꽃놀이 해가지고 돼 있죠. 6시에 저녁 6시에
폭죽 터지고 손상해서 배가 나가면서 그 폭죽놀이를 한다. 이제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표 파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 장사는 계속하네. 사람이 그래 둘이 죽어도. 지금 안내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네, 표소에서 표 팔고 있다고. 자, 여기가 선착장입니다. 크루즈 선착장. 지금 발권 중에 있다라고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예, 암남공원과 태종대 거쳐가지고 2시간 30분입니다. 항해 기간은. 야, 대인은 25,000원, 중고교 2만원, 소인 만원. 예, 지금 이래 돼 있고요. 부산 시민은 20% 할인입니다. 경려대 20% 할인. 장애인 30% 할인. 단체는 20% 할인. 단체는 30인 이상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승객 대기실이 또 이래 있습니다. 승객이 그 표를 끊으면 배가 갈 때까지 기다리는 데 공간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크루즈 1층 공연장에는 뭐 이렇게 색소폰도 불고, 기타, 드럼, 장구, 뭐 무용도 하고 매직쇼도 하고 그런가 봅니다. 자, 여기가 지금 대기실이고, 자, 대기실입니다. 여기서 표를 끊어가지고, 요, 이제, 선착장 여기 가면은, 예, 여기서 막 타워 하나 봅니다. 저도, 뭐, 크루즈 뭐, 해운대 그쪽에서만 생각했죠. 자갈치에 크루즈가, 유람선이 있다는 거는 유튜브 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유튜브 뭐, 거리 찾으려고 이것저것 막 뒤적거리고 검색하다 보니까 자갈치에 이런 유람선 선착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때도 제가 또 한번 이 코스로 해가지고 자세하게는 또 안심 하던 되는 대로 한번 영상 하나 올린 거 있습니다. 예, 그때 뭐 아마 이 내용이랑 이 온 코스랑 거진 똑같은 그 코스로 왔어요. 여기는 그냥 내용이 이제 틀리죠. 그때는 소개하려고 왔고, 오늘은 이제 그 모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지금 온 거니까. 예. 조금은 더 사연이 좀 틀립니다. 그래요. 지금 어쨌든가 지금 엄마 시신도 하루빨리 이렇게 딸하고 같이 그죠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어떻게 진상이라도 빨리 좀 또 저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또 진상이라도 빨리 파악이 돼가지고 알려주면 참 좋겠네요. 자, 일단 요렇게 올 10월달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뭐든지 사람이 만날 때보다는 헤어짐이 더 중요하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 잘 하다가 또 마지막 마무리에서 뭔가 또 사단이 나면 안 되니까, 어쩌든가 남은 두 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고 또 건강하게 또 내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과 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마칠게요.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자, 바이바이. 여러분 사랑합니다.